안녕하십니까. 해운유학원 대리쌤입니다. 오늘도 박정학원 이계하 원장님을 모시고 2023학년도 후기전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도 오늘은 성균관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뵀는데 또 뭐 인사를 하네요. 전형 이름서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대랑 성대랑 좀 비슷합니다. 그냥 재외국민 특별전형인데, 네. 뭐 후기 9월 입학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월 15일부터 3월 예. 23일까지. 3월 23일까지. 넉넉합니다. 아, 넉넉하게 좋네요. 아, 나이스하네요. 매너 있네요. 서울대랑 고대는 좀 타이트하고, 네. 연대는 조금 여유 있고, 성대는 조금 더 많이 여유 있게 있죠. 그럼 많이들 지원해라. 그렇죠. 그런 의미네요. 좀 많이 지원했으면 네. 좋겠다. 네. 괜히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놓치지 네. 말게. 네. 네. 그럼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학사나 네. 어플라이, UA 어플라이를 통해서 예. 온라인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 온라인 접수를 하고. 그럼 서류 제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류 제출은 이제 원서 접수 기간 플러스 1일. 플러스 1일. 네, 그래서 15일부터 24일까지. 24일까지이네요. 네, 여유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너무 늦게까지 하지 않고 네. 미리 잘 준비했다가 접수하는 네. 게 좋습니다. 그럼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네. 심플합니다. 네. 초중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예. 고등학교 졸업 예정증명서. 예. 여기 이제 필수죠. 요소고, 예. 그다음에 출입국 사실증명서, 출입국, 예. 스쿨 프로파일, 예. 여권 4번. 아, 여권 4번. 그다음에 기타 서류. 아, 기타 서류. 오, 심플하네요. 기타 서류에 근데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아, 모든 게 요 안에 다 포함이 되는 성적이나 학력평가나 뭐 활동증명 다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그냥 됐다. 예를 들어 기타 서류라고 그러죠. 기타 서류. 예. 그리고 고교과정 학력조회 동의서라고. 이건 뭔가요? 또? 아, 이것은 자기네들 학교에 샘플이 있어요. 서식이. 예, 예. 그걸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예. 이걸로 학교 다녔던 고등학교에 조회합니다. 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왜냐면 아. 팩스나 이메일이나 주소가 전화번호나 이렇게 틀리게 들어가면 네. 문제가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면 탈락을 하죠. 네, 탈락시키죠. 아, 너 이것 때문에 탈락시켰다 안 하고 그냥 탈락시켜버려. 탈락시키면 아,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네. 각 대학마다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지뢰밭 같은 걸 하나씩 형성을 해놓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갔다는 확 광탈할 수 있는 만약에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대학에 와서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뭔가 누락되면 사실 네. 학교에서 요청을 하기도 해요. 네. 뭐 이런 게 잘못됐다 뭐 보내라 그러지만 몇 번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 받아놓고 에이씨 괘씸하니까 네. 떨어뜨려. 그쵸.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러질 않는다고 하죠. 예. 대학에서는. 네. 그럴 리가 없다.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지만 그렇죠. 항상 최선을 다하시겠죠. 알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다 뽑아주면 하나도 안 되겠죠. 그러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그 합격자 발표는 언제 있나요? 6월 16일 날 합니다. 아, 6월 16일. 그러면 원본 서류 제출은 어떻게 되나요? 7월 21일 날 원본 서류 제출합니다. 아, 여기는 연고대처럼 그냥 네. 원본 서류 그 내가 올렸던 서류랑 동일한 서류만 그쵸? 원본 제출하면 네. 되네요. 네. 그 스포츠과학과 면접이 있나요? 네. 특이하게 아.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이제 스포츠 네. 관계되는 데가 없잖아요. 네네. 고대만 물론 이제 체육과가 있지만 네. 이제 스포츠 과학학과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네. 면접이 5월 18일 좀 5월 18일 아 5.18 아, 예. 네. 줌으로 하나요? 아니면 오프라인 면접인가요? 아마 정확한 발표는 안 했지만 예. 그때 발표를 하겠지만 예 온라인 면접 네, 온라인 아 그렇죠 네. 학기 중에 있을 네.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럼 후기 모집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네. 계열 모집이 좀 크게 아 또 계열 모집 계열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예. 아, 세 개가 있죠 예 인문과학 계열 인문과학도 과학이 들어가네요 특이하죠 사회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예. 네, 이렇게 세 개가 큰 계열이 있는데 예. 이 계열 안에 인문과학 계열은 어차피 어문 쪽이고 예. 사회과학은 보통 행정 정치 이쪽이고 예.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예, 수학 물리 이쪽이잖아요 네네. 인데도 좀 특이합니다 인문과학 계열을 보면 네. 일반적으로 뭐 영문과 국문과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성대는 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학? 아, 유학. 성균관. 예, 그쵸, 예, 유학. 성균관 예. 아시죠? 네. 학부 들어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유생의 예.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유학이랑 동양학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아. 유학대학이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를 가고 싶지는 않겠죠. 그쵸, 어렵잖아요. 네, 굳이 갈 이유도 예. 없는 거고. 예. 그런데 성대는 일단 1학년 때 인문과학 계열로 들어갑니다. 근데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으면 가고 싶은 애들이 먼저 가요. 네, 가고.
그리고 아, 밀리면 괜히 유학을 하게 되죠. 이제 인문학과, 인문과학계를 예, 설명했으니까 네. 사회과학계열을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성대를 가면 문과학생들은 다 사회과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아, 사회과,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과학계열. 네, 왜냐면 네. 인문과학계열로 가면 아까 말했던 유학대학이라든지 네. 문과대학은 국문, 영문, 불문, 중문, 동문, 다음에 러시아, 네. 아. 그다음에 한문학, 사학, 철학, 문헌 정보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을 가고 싶어합니다. 지원자 수가 거의 두 배가 나요. 아, 사회과학 계열로. 네, 사회과학은 행정, 정외, 예. 미디어, 사회, 사회복지학, 심리학, 소비자학, 아동, 청소년학, 그다음에 경제대학 여기 들어있어요. 네. 경영학과 경제학이랑 통계랑 들어있으니까 아, 좋은 과는 다 사회과학이 네,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을 선 지원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만의 특이한 대학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글로벌 대학입니다. 글로벌 대학. 글로벌 아. 대학이 세 개가 있어요. 아, 성대만요? 네. 오.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이야, 어렵네. 경영대학이 따로 있고요. 예. 글로벌 경영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요. 아, 네. 네. 근데 달라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단 성대에서 가장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곳이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네. 그리고 글로벌 리더는 네. 사회과학대학의 글로벌 리더학이라고 가을학기는 이 하나만 뽑습니다. 세 개 중에서. 경영이나 경제는 안 뽑아요. 아, 글로벌 경영, 글로벌 오케이. 경제는 안 뽑습니다. 글로벌 리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글로벌 사회과학대학이라고 명칭을 하는 글로벌 리더학은 네. 가을학기는 이것만 뽑습니다. 아, 그런데 오케이. 이게 로스쿨 트랙이에요. 아, 로스쿨 트랙이에요. 네, 아까 와. 고대 자유전공학부처럼 예. 네. 몇 군데 대학들이 이제 이렇게 숨겨놨는데 네. 한양대 같으면 정치학과. 정치학과. 그다음에 중대 같으면 공공리더학부. 공공리더학부. 그다음에 성대는 글로벌 리더학. 이게 다 로스쿨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로스쿨 보낼까? 그럼 여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영대학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학, 의상학이라고 있는데 예술대학이에요. 아, 서류를 뽑아요. 영상학을 네. 하는데. 네. 아, 재밌네. 의상학은 서류만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재주는 없는데 앞으로 좀 배워서 그런 쪽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대학이 있는데 자연과학 계열. 아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계열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특이하게 자연과학대학이랑 생명공학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아, 생명공학도 그냥 자연과학 계열을 다 집어넣어놨네요. 계열을 집어넣어놨어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1학년 때는 계열로 들어갔다가 2학년 네. 때 자기 가고 싶은 네. 뭐 융합생명공학이라든지 네. 생명과학을 가고 싶은데 공부 못하면 뭐 물리나 네. 식품이나 뭐 이런 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면 수학 떨어지면 아주 피곤하겠죠. 아, 수학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계열로 들어갈 때는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네. 1학년 때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 성대 계열 들어가는 애들은.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이라고 네. 해서 이제 또 공대가 있겠고요. 네. 전자전기공학. 여기 안에 정보통신대학이라서 전자전기공학부를 따로 빼놨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연대고대도 있지만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컴퓨터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네. 키울 거야. 아, 우리는 소프트웨어야.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만 키우고 네. 연대랑 고대랑 결이 다릅니다. 네. 연대는 인공지능. 네. 그 다음에 고대는 데이터. 그 다음에 성대는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를 가면 뭐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에 관련된 과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좀 끈질기게 네. 잘 앉아 있고 뭐 앉아서 뭔가를 하는 애들. 근데 가끔 부모님들도 우리 애는 게임 좋아하니까 이거 시킬 거야. 이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본인들이 게임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도 해보시면 이게 소프트웨어랑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아실 텐데. 그리고 네. 그 건축학과라고 네. 있는데 건축학은 5년입니다. 네네, 그쵸. 건축공학은 4년이고 네. 공학 계열에 가면 이제 건설환경공학부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는 4년제고 여기 네. 건축학은 5년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스포츠 과학, 아까 민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과학 대학의 스포츠 과학 학과가 성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스포츠에 관련된 대학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사실 스포츠 그러면 연대가 더 좋습니다. 연대 스포츠 응용 산업 학과.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활발해요. 네. 남자애인데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뭔가 스포츠에 관계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체대를 갈 건 아니고 네. 스포츠에 관계된 걸 하고 싶다라 그러면 연대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가을학기 안 뽑아요. 아, 아깝네요. 네, 봄학기만 뽑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성대 스포츠과학과는 후기에 뽑으니
네. 우선 지원했다가 또 연대로 또 갈아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 대상은 앞에 언급한 대학들과 큰 차이 없겠죠, 여기도? 네. 그러면 12년, 그리고 23학기 이상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지원 그 후기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류로 다 끝나는데 완전 서류 제출 끝나고 단 예. 스포츠 과학만 아, 면접이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1단계 네. 70% 면접 30% 스포츠 과학을 제외하고는 다 서류, 네, 서류 심사다라고 네. 알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성균관 대학 전형 중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계열 모집이 많다는 거. 계열 모집. 네. 그래서 계열로 들어갔을 때 네. 1학년에는 상관이 없지만 2학년 때 공부가 잘 돼 있어야 2학년 좋은 과를 간다. 네. 단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사실 계열로 들어가면 네. 국내에서 수능을 봐서 들어간 애들도 있을 네. 테고 수시로 들어간 애들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렇죠. 3특이나 12특 다 네. 있는데 성적으로 쭈르륵 나누면 네. 국내 애들이 다 좋은 데 갑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12년 네. 특례는 당연히 경쟁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예, 예. 인서울에 이 정도 명문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은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그냥 네. 거의 날고 긴 애들이라 예, 쉽지 않은데 다행스럽게도 네. 12특은 12특끼리 성적을 나눠서 합니다. 아 꿀팁이네요. 12특끼리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합리적이네요. 네, 12특에서 어느 정도 밀리지 않으면 좋은 과를 갑니다. 근데 같은 12특 가도 밀려서 바닥에 깔리면 네.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과를로 아,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성균관 대학의 전공이나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리더를 신청할 때는 아 로스쿨 트랙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네. 괜히 리더가 되면 우리 뭐 사회 관공서나 뭐 이런 데 나가는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인 기반은 로스쿨 트랙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로스쿨 트랙 정도로 가려면 글로벌 리더 학과 가서 4년 내내 올해 일을 받아야 됩니다. 아. 어디든 로스쿨 가려면 올해 일 받고 토플 시험이나 영어 시험 있고 그다음에 논리 시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빡세네요. 네. 네. 그다음에 그럼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경쟁률은 예. 고대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아 고대보다 경쟁률은 높은데 지원자 수로 보면 경쟁률은 고대보다 세죠. 세긴 한데 성대는 일단 서울대 연고대 빠져나갈 걸 계산하고 네. 약간 플러스해서 뽑습니다. 아 처음 그 오퍼 줄 때서부터? 네. 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가 보통 뭐 100명에서 250명을 뽑는데 일반적으로 네. 가을학기 절반 정도를 추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다 한 두 배 정도를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한 뭐 미니멈 100명 이상 뽑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어차피 뽑는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뽑아놨더니 수룩 다 빠져나가버리면 남는 이론이 없으니까 그쵸, 그쵸. 일단 좀 참으려면 이렇게 계산해야죠. 네. 이 성대 지원자만의 지원 전략이나 뭐 당부의 말씀 따로 있을까요? 성대는 사실 문과 학생들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을 쓸 거냐 사회를 쓸 거냐입니다. 아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전공이 거의 300명 넘게 여기 문과를 써요. 그렇게 치면 사실은 성대에서는 인문이냐 사회냐 경영이냐거든요. 네. 근데 물론 경영도 많이 씁니다.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좀 잘 돼 있는 애들은 이제 고민 없이 경영을 쓰는데 네. 그 외에는 인문이냐 사회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일단 무조건 하나라도 붙어야 되겠어. 성대라도 그러면 인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난 아니야 사회를 쓸 거야 라고 그래서 사회를 먼저 쓰고 붙으면 그걸 가고 떨어지면 이제 봄학기 때 입문을 쓴다든지 이런 전략이 문과 학생들은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뭐 그렇게 고민할 건 없는데 자연과학하고 공학계열에서 네. 생명 쪽은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제 자연과학으로 잘 가야 되고 아니면 이제 공대로 가야 되는데 물론 성대도 굉장히 좋은데 한양대 좀 좋은 공대 과가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까지 알아봤는데 현 시점까지 이렇게 다 모집 요강이 나온 거잖아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서강대, 네. 한양대, 중앙대 네. 이렇게 세 개 학교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